게임 제로에 누노를 파헤쳐보자. 이름 누노. 키 257cm, 몸무게 340kg. 출시 2009년 2월 21일. 출신 페르데 역할군 서포터. 설린을 타고 있는 아이가 누노, 이고 설린은 윌럼프이다. 누노라는 이름은 LOL 개발자의 애완견의 이름에서 따왔으며 그 개발자의 아내의 애칭도 누누라고 한다. 누누는 게임 디자이너인 구잉수가 디자이너였다. 설린을 누누로 아는 사람이 많아 This is 게임에 우리 중에 누가 누누지? 라는 카툰도 있다. 누누와 윌럼프가 각자의 생명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쓰레수가 누누를 죽일 경우 영혼이 두 개가 떨어지는 패시브가 있다. 누누의 감정 표현 중 도발을 표현하는 부분의 대사가 있는데 한국 설린을 화나게 하지마 분명 후회할걸. 오리지널 돈 Till make the LT angry you want Till like him when he is angry Hulk do not make me angry you want Till like me when I am angry. 화가 나면 변하는 마블의 헐크 대사를 따왔다. 게임 내에서는 타운트 T 컨트롤 E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누누의 스킬, 얼음 덩어리에 대하여 두 가지 의견이 있다. 누누가 던진다. 일러스트에서 눈 던지고 있는 누누 모습. 스킬 설명에 던진다. 는 설명. 윌럼프 입으로 뱉는다. 게임상에서 보면 윌럼프가 뱉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라는 두 가지 의견이 있었으며 정확한 결론은 없다. PB에서 배경 스토리가 한번 변경되었으며 LOL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어린 시절 누누는 리산드라가 수장으로 있는 서리 방패 부족에 살았다. 고립되어 살아가기를 자처하는 서리 방패 주민들과 달리 누누는 방랑벽이 심하며 심성이 착하다. 그리고 항상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고 싶어한다. 이런 성격으로 인해 부족 사람들에게 구박을 많이 받았으며 장로에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불협화음이 절정에 이르렀다. 부족 사람들은 이런 누누를 붙잡아두기 위해 야수절연사의 제자로 보내게 된다. 야수절연사는 누누에게 사나운 약수들을 얌전히 길들일 방법은 오직 식물성 사료를 위주로 한 무지방 식단과 규칙적인 채찍질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이 소녀는 애정을 가지고 약수들을 대한다. 이 사육장에서 가장 특별한 약수로는 설인이 있었다. 그중 유독 누누를 잘 따르던 쇠약하고 병든 윌럼프라는 설인 친구가 있었다. 누누는 윌럼프에게 몰래 고기도 주며 극진하게 보살펴준다. 누누 덕분에 윌럼프는 점점 건강해진다. 윌럼프는 육식을 하였지만 사나운 야성의 본능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윌럼프는 우리의 쇠창살을 찝고 작별 인사로 보이는 어설픈 낙서만 남겨두고 사라진다. 누누는 윌럼프를 찾아 나서고 부족 경비원들에게 궁지에 몰린 윌럼프를 발견한다. 윌럼프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누누는 몸을 던져 누누를 지켜준다. 자기 대신 채찍질을 맞는 누누를 본 윌럼프는 분노하고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사나운 야성을 보여준다. 분노로 폭주한 서리는 새하얀 설원을 핏빛으로 물들였고 서리 방패 부족의 경비원들은 모두 겁에 질려 주행낭을 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은 경비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누누는 윌럼프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러나 서리는 소년 곁에 우직하게 붙어서서는 절대 그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결국 누누는 답답한 서리 방패 부족의 삶은 버리고 윌럼프와 함께 마을을 떠나 진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둘이 함께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던 누누는 결국 예슈가 부족장으로 있는 아바로사 부족에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누누는 아바로사 부족에 합류하여 페르드 패권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윌럼프랑 난 이 세상 구석구석을 전부 탐험할 거야. 방해하면 알지?